탈탈 끓는 것 같은데. 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는 아, 후추 넣자. 후추도, 네. 넣고. 후추도 넣고. 고춧가루는 좀 넉넉히 들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됐나요? 잘게 잘게 썰기. 어묵이 지금 아까처럼 그 탱탱하게 올라. 형 그 정도가 아니야. 아, 더 들어가요, 후추? 아니 맛을 사단장 계속 아, 보시고. 맛 보고 간 보고. 야 이런 것까지 사단장이 다 해야 돼? 맛 보는 것까지? 야 써줘. 아 진짜. 사단장이 운전하고 진상병이 뒤에서 사단장이 할 일 많아요. 오 좋아. 오 좋아. 형 고춧가루 더요? 사단장님? 괜찮은데? 고춧가루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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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많으면 또 아, 배 아프다. 아야, 아프다. 또 계속 잠 못 잔다. 어? 자 이제 그 뭐 되는 거죠? 어 맛있겠다. 오. 좋아 좋아. 그래. 저건 이제 정말 오뎅탕이지. 붉은 오뎅탕. 야. 이거 니네. 야 이거 야 이거 제대로네요. 야 괜찮다고 했지. 와. 어. 아 맛있게. 이제 어묵 간장 찍을 필요도 없다. 어 간이 잘 되었어. 아 너무 맛있다. 와. 아우 좋다. 뭔가 든든하다. 국물이 너무 좋아. 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거 하나로 이렇게 네. 맛있게 먹다니.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어, 뚝딱 해가지고, 그렇지? 난 사단장님이 볶아줄 밥이 너무 괜찮아. 볶아달라는 얘기구나. 알았어. 이거 주걱 있나? 주걱? 네. 나 책임만 못 진다. 어떻게 되든 어제도 괜찮았어. 어제도 엄청 많았어. 고소함이란 뭔지 보여주는 애가 그 들기름이잖아.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네. 다 그냥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어, 맛있겠다. 닦으셔? 네, 지금 여기 그릇이 다 찼어. 간이 안 되지. 완벽해요. 어? 장난 아니에요. 따봉?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야. 아, 허기야. 아까 그게 국물이 간이 있으니까. 국물이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거 그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짜지도 않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냄새 너무 맛있게 난다. 이걸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우. 와, 이야, 형, 진짜죠? 맛있다. 아, 네. 이렇게 먹자, 안나면. 어. 아, 그래, 안나면 이렇게 먹자. 야, 형님 이거 안나면 이거 진짜 중으로. 잘 먹네. 이야,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맛있다. 간이 딱 좋은데? 안나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아우, 형 진짜 너무 맛있다. 역시, 그 사단장님. 사단장님의 권위는 볶음밥에서 나온다. 와. 목숨 바쳐 나라 지키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완벽하다. 와, 지금. 아. 어, 채뜬단 저리 가라는 거. 진짜 화룡점정이었다.
노를 해서 먹는 게 뭡니까 재미있어. 진짜 와 진짜 죄. 그렇지. 어 우리 오늘 설거지는 그러면 아까 우리 안 했지. 설거지를 무언가 해볼까요? 해봐야지. 뭘로 할까? 스톱워치 그거로 아, 00 맞추기 그런 거. 응? 아, 그러니까 뭐 아, 3초 그래. 맞추면은 3초에 스톱, 가깝게 스톱워치, 맞추기. 3초 가깝게. 딱 그래. 누르기. 통일로 5초. 5초. 누구부터? 할까요? 연습 없게. 연습 왔네. 그렇지. 자, 누구 먼저야? 그럼 아, 그럼 제가 먼저. 내가 눌러 줄까? 아니, 아니. 너만 하니까 잘못 누를 수 있잖아. 잘못 누르는 것도. 아, 그래도 본인, 어. 본인 팔자지. 아, 팔자지. 잘못. 알았어. 갈게요. 오! 오! 야. 오! 오! 야. 오! 오! 와 이거 와 이거 세기 힘들다. 4.79 4.79 4.79 와 가요? 오! 오! 5.13 와 5.13 그러면 각 형이 형이 저도 잘했어. 0.13초 플러스. 야, 야. 어 형이야. 0.13초 플러스. 야, 야. 어 형이야. 할게요. 아니, 몰라 몰라지. 할게요. 와. 와. 0.2초 차이인데 0.2초 차이. 거 봐. 야! 아. 아. 와. 와. 빡센. 엄청 잘하네. 어! 어! 거 봐. 3.99. 맛있게 드세요. 거 봐. 3.99. 아. 아. 아깝다. 지하는 갈 수 있었는데. 아. 그래. 사단장. 사단장이 해야지. 혹한기 때는 사단장이 하는 거야. 아, 오늘 운전 사단장 다 했다. 혹한기 때는 사단장이야.